사고 날 뻔했어. 미친. 사고 날 뻔했어. 35km를 졸라 빨리 왔네. 존나 빨리 왔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8월이네. 8월. 예. 머리가 그새 자랐어. 그지? 삭발한 지 됐으니까. 로션 좀 발라야겠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방송 7시까지 1시간 늦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월초인데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극락만 치지 말고, 예, 8월 시청률 좀 다 미리 좀 납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은 바이크 타고 잠깐 저녁에 나갔다 왔었고요. 어제는 아프리카를 좀 봤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강퇴 할게요. 저런 말은 도움 안 돼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저런 말은 도움이 안 돼요. 예,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도움 안 되고, 저런 거를 막 뭔가 그냥 놀리는 분위기로 가면은 저도 힘들어요. 예, 비빔이 고맙다. 갑자기 왜 나락임? 무슨 소리세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강퇴할게요. 잘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잘 쉬고 왔어요. 네. 쉬는 날은 쉬는 날대로 쉬고, 바이크 타는 날은 따로 있어요? 왜 지각하지? 잘 가세요. 대꾸하기가 싫어요. 가세요. 제가 진짜 느낀 게 뭐냐, 컨텐츠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또 해조가 또 500개를 시청료 달려줘. 해조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거 소리가 안 나니? 고맙습니다. 우리 해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미스터 선샤인 안 봐요. 잠깐만요. 흉가 방송 재밌었지. 그니까 나도 의외로 꿀잼각이 나와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되네 이제. 자, 일단 이번 달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 달 목표. 네, 이번 달 목표는 일단은 합방을 좀 할 거예요. 합방을 조금 하고, 뭐 제가 이제 섭외할 수 있는 사람들 섭외도 하고, 또 이제 모집 글을 써서 해보는 것도 좀 하고, 예, 가끔씩 합방하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잖아요, 그죠? 누구랑 합을 맞춰도 되게 잘 조화롭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예.
아이고, 우리 차빈이 말해봐가 337개를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생판 모르는 BJ도 상관없고 누가 됐건 상관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합방을 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합방하려고 좀 저기를 해보고. K 왔어? K 어서 오느라. K 어서 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 달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양하게 이제 좀 합방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예, 풍선. 저 풍선 받아야 돼요. 예, 제가 이번 달, 저번 달은 제가 이제 30만 개에서 그쳤잖아요. 근데 쥐어 짜서 나왔다라는 생각은 안 해. 쥐어 짜서 30만 개를 받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크게 유도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이번 달은 목표를 그냥 정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저도 목표 의식이 있어야 재밌는 방송을 좀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경수가 또 몇 개를.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은 이제 그대로도 좀 유지를 하되, 네, 방송 시간은 너의 된장통부터 쥐어 짜버리고 싶다. 그래 비비마 고맙다. 비비미는 좀 현명하게 전자녀를 좀 쓰기를 바란다. 이번 달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거고, 하나 더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 달은 목표를 40만 개로 잡으려고요. 예, 이번 달은 목표를 40만 개로 좀 잡고, 저번 달보다는 10만 개 더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받으려면 합방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뭔가 이제 풍선이 자연스럽게 터지려면 이제 팬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어떤 분들한테는 요 부분이. 아이고, 우리 또 해줘가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 반말해줘. 해줘야 고마워. 해줘. 그래서 그 팬들을 좀 이렇게 쏘는 팬들을 좀 챙겨주고, 좀 더 이 좀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제가 느낀 게 8월 1일 월초였잖아요. 와, 뭐 사실은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봤어요. 어차피 저 집에서 할 것도 없고 월요일 날, 예,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이렇게 새벽 저녁 시간 때부터 해서 쭉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목표를 거창하게 잡는 것보다, 예, 차분차분히 좀 그렇게 나아간 느낌으로 하고, 저도 이제 좀 이제 팬들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오면은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모두만을 위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뭐 좀 더 목표가 생기면, 여기서 이거보다 조금 더 목표가 생기면은 좀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막 굉장히 좀 경계하는 분들, 예, 7월달처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하면 안 되냐, 뭐 목표 의식 이런 거 그냥 떨궈 놓고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방송에서도 좀 뭔가 좀 이렇게 급박해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제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지금 뭐 저런 얘기 결국 풍이네 막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런 채팅도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좋게 좀 봐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잘할 때 8월도 잘 부탁해요. 네, 저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면목력 거주님처럼 이런 말이 나와야지, 결국 풍이네? 와서 너는 8월 초부터 할 말이 풍밖에 없냐? 그 말은 너무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좀 목표의식을 갖고 하려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송 분위기도 조금
저는 이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아 우리 또 시우 야간 알바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도 변방 생겨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예 가도록 할게요. 예. 뭐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일주일 하루를 쉬쇼 이런 게 아니라 좀 사실은 이제 좀 진짜 팬들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맞는 게 아닌가. 예. 그래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예. 알아서 쏴주기만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팬을 챙겨야 팬도 나를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도 입장은 바꿔봐요. 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굳이 막 7월달에 쎄 빠지게 노력했는데 나 30만 개밖에 못 받았다. 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8월부터는 조금 팬들도 많이 챙기고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예. 내가 많이 느꼈어요. 월 초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퀵뷰도 많이 준비돼 있고 월 초에 이렇게 방송하는 BJ들 보니까 굉장히 좀 팬들 많이 챙기고 알뜰 살뜰이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쳐낼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막 잘 쳐내면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갈비 얘기 안 해도 싹 다 쳐내 랄프야. 채팅창 위에서 돌려갖고 블랙은 안 드려요.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는 조금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서로가 형님 언니 팬스는 어떻습니까? 저거 쟤도 쳐내라. 너도 카페 하는 애인데 도움 안 되잖아. 도움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 쟤도 좀 쳐내. 당분간은 좀 8월 초에 약간 방송이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맞춰주셔야지 어떡해. 예, 내가 이 배의 선장인데 예, 항로를 살짝 이렇게 바꿔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 말투가 이렇게 차분하냐고 이틀 쉬다 와서 그래요. 방송이 우선입니다. 예, 이틀 쉬다 와서 그래요. 잘 쉬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바이크 탔습니다. 저녁에 나가가지고 근데 나갔다 오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진짜. 어떻게 12시가 돼도 30도에 예. 바이크는 팔릴 것 같아? 응? 아 이제 내놔야 되는데 아 BMW가 너무 재밌네. 차라리 아프리카 트윈만 팔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고속 투어러로 하나 갈까 가와사키나 뭐 이런 걸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야. 노랭이 있잖아 노랭이. 아 글마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재밌네. 근데 저기 오늘 저 아라마루 갔다가 동막해수욕장 갔다 왔는데 동막해수욕장에서 딱 시간 보니까 11시 한 20분이더라고. 35km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빨리 왔는데 오다가 이러다 뒤지겠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다 뒤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속도 줄이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딱 12시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랄프한테 방송 켜! 그러고 가서 저는 이제 머리 찬물로 확 이제 얼굴이랑 머리랑 열 식히고 그러고 온 거예요. 날아가셨네. 날아왔죠. 존나 날아왔죠.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고 8월달 목표를 좀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만 개를 그러니까 좀 빨리 채워지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 좀 색다른 방송도 많이 도전을 해볼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저 앞방 계획 중인 게 있어요. 제 방송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남의 방송에서 이제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8월 달은 조금 예 앞방을 좀 해보고 그렇게 8월 달 잘 넘겨서 40만 개 진짜 야무지게 챙기고 그러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좀 가봐 가자 형 H2 G3면 나도 같이 3
그래서 8월 달은 40만 개 딱 채우고 진짜 30일 되기 전에 딱 채워지면은 뭐든지 할 것 같아. 예, 여러분들 아빠다 입수하라면 입수하고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결론 풍싸라. 똥병국이 좀 내보내라. 병국아 가라. 월 초에 왜 자꾸 그런 죄송한 소리를 하니 와가지고. 도움 주진 않을 망정 그런 소리 하면은 짜증나지 나도. 응?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웃을 게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해야 이번 달에 이제 40만 개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원래 같았으면은 월 초에 딱 어떻게 월화가 딱 월 초에 껴가지고 말이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이번 달은 좀 그렇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약간 상승 곡선을 좀 그려가고 있어요. 예, 상당히 이제 그 편집자 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영상도 업로드가 안 되고 편집자가 또 교체되고 약간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하락세를 맞이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영상을 자주 업로드해야 여러분들도 좀 자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뭐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성지합 창단은 그 저거로 하기로 했어요. 뭐였죠? 임감절에 이별하러 가는 길 전해기도 하다 이런 거. 예, 그거. 예, 임한별의 이별하러 가는 길로 가보려고 해요. 예. 지금 사실 유튜브 좀 이렇게 그 흐름을 타는 노래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놀면 뭐하니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성지합 창단 자체가 좀 너무 좀 남초화되어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 관리도 좀 해 이러는데 댓글 관리 잘하고 있어.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은 좀 제 스스로 아이고 원이가 또 100개. 그래 원아 고맙다. 시끄럽고 눈이나 한 번. 와, 그래 단톡 관리 잘해라. 그리고 저 이번 달은 저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예, 이게 뭐 어떤 길로 가건 이번 달은 진짜 여러분들이랑 뭐 이렇게 크게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부딪히고 이런 부분은 좀 최소한 줄이고, 제가 이제 좀 더 예, 저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길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있어갖고 그게 약간 뭐 방송 족같이 하겠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족같이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근데 다만 내가 방송할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좀 예,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바를 좀 이루고 싶어요. 네. 열심히만 해줘. 우라우라 저런 애들을 랄프야 이제 너도 그 저기를 해줘야 돼. 저런 애들 좀 저기 해줘야 돼. 강퇴를 좀 해주고. 굳이 어떤 잡음에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예. 나만 손해인 것 같고,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리고 열심히 하려면 그 원동력이 사실은 뭐 풍선도 풍선이겠지만 방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좀 저 여러분들도 예,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같이 으쌰으쌰하고 방송을 같이 좀 이끌어 나갑시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은 좀 한 시간 좀 늦었어요. 아유 17반 자라맘. 고맙다. 자 이제 바이크 얘기는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지도 않는 얘기라서. 자라맘이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7시에 방송해야죠. 오늘은 7시에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뭔가 좀 내가 좀 텐션 올려가지고 먹방하거나
7시에 방송한다니까 좋아하시는데, 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기분 좋게 하려고 뭐 민심 올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가 지켜야 되는 가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 채팅으로만 와 굿 이런 것보다는, 예, 좀 엽시다. 좀 열어주세요. 월천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 그죠? 예, 좀 다들, 예, 이거를 좀 의무라고는 생각을, 아 우리 뭐랄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고맙습니다. 근데 굳이, 아 우리 은뽕이가 한번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달 시청료 역시. 아이고 그래. 이런 식으로. 아, 아유 우리 파워래프트. 파워래프트 고맙다. 우리 파워래프트 너무 고마워. 온빵이. 예, 그래 온빵이. 시청료라고 생각하고 준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제 시청료를 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예, 그래서 8월 달도 별 탈 없이, 별 잡음 없이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유 우리 또 너의 맹금류가 100개를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너의 맹금류 고마워. 그래. 야 나도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런 거 좀 해봐야겠어. 어디 갔노? 아 그래. 야 이거 이런 거 좀 해보자. 어? 우리 온빵이처럼 천 개 이상 차리는 소통할 때 나도 이런 거 좀 해보자. 어? 그래. 야 나 이게 좀 나 처음으로 띄운다. 아이 우리 온빵이 너무 고맙고. 그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챙김 받는 느낌이 들지 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이거를 약간 좀 웃기네. 예,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뭐 좀 되게 꼰대처럼 이 새끼 변했네. 이게 아니라 저도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앞으로 이 말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 진심 알아주니까 고맙다. 진짜로. 내 진짜 내 진심 오늘 알아주는 사람들. 내가 진짜 내 진심 알아주는 사람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이고, 우리 코트의 약발방 100개 너무 고맙다. 약발방 고마워. 진짜 8월달 열심히 할게. 네. 이렇게 나도 좀 하고 팬도 좀 챙기고 그래야지. 너무 만인을 위한 몇 개예요? 예, 너무 만인을 위한 너무 공평한 방송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벽지 치우고 오빠 리액션이나 해줘. 비비마 그걸 굳이 그런. 근데 네가 1등이니까 그래도 네가 저기니까 500개까지 진짜 저기 저 비비미는 좀 특별하게 55개씩 많이 쓰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벽지에 살짝 들어와 있자 비비마. 비비미도 이제 엄마야 코용 벽지 귀한데. 아유 우리 창진이 어서 오고. 나 벽지 내려줘. 아니야 너 벽지 내려줘? 진짜? 그걸 원해? 진짜? 야 근데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알았어 그럼 1000개짜리만 그렇게 갖고 갈게.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좀 줄이자. 네, 좀 줄여야 돼. 그래 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놔야 나도 이제 예. 두 줄로 가시죠. 아 나도 이제 진짜 이런 거 좀 챙기고 해야겠어. 아니 내가 타 방송에 어떤 영향을 그래요? 영향이라면 영향이겠죠. 근데 월초에 이렇게들 팬들 챙기면서 으쌰으쌰하고 가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나도 내가 방송을 되게 잘못해왔구나. 나도 이제 열혈도 좀 챙기고 예? 진짜 통큰 팬 가입한 사람들 좀 머릿속에 새기고 그래야지 그날 장땡이 불 저 새끼 강태 장땡아 오지마.
그런 말 할 거면은 오지 마. 어. 알겠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좀 챙기긴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어떤 특정 팬들을 챙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좀 섭섭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나도 큰 손이 이제 좀 이제 들어오고 그런 거지. 우리 방송 네 우리 방송 어땠습니까? 그동안 거진 다 정말 네 튼실한 중손들 네 100개 내지 500개 내지 1000개씩 쏘는 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30만 개를 쌓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어느 정도는 아유 우리 생다 코트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예 아유 생다 코트 너무 고마워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월초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는 게 내가 욕먹을 건 아니잖아.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까지 저 뭐라고 하시지는 마시고 내가 이제 예. 나 이 사람들 챙겨야 돼요, 이제는. 챙겨야 나도 이번 달에 40만 개 무조건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불만 갖지 마요. 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니까 서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그게 좋지. 그렇다고 컨텐츠에 소홀히 하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좀 뭔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 방송을 보면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나는 팬들을 안 챙겨요. 너무 재밌다. 예. 나는 팬들을 너무 안 챙겨요. 그래서 8월 달은 좀 뭔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수능까지 저런 애도 랄프야 좋았다. 배울 점 벽지 맞아요. 벽지를 내가 안 했었어. 벽지를 해야지. 저도 월초인데 예? 정 그렇게 막 보기가 싫으면은 언제 어느 날 한번 어떤 팬 필두로 해갖고 한번 저한테 따지세요. 예, 알겠죠? 근데 그걸 따지려면은 예, 그것도 풍선을 좀 쏴야겠죠? 예, 알겠죠? 뭐 얼마든지 뭐 불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 게시판 저희 카페 있으니까 거기다 자유롭게 좀 올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캐티어미아가 100개를 캐티언냐니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8월도 우리 좀 잘 좀 가봅시다. 캐티언냐님 고마워요. 따지는 순간 열사 리스트에 등록된다. 열사라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예, 금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코지 따지는 날은 돔스데이 그건 아니죠. 코지야 그건 아니죠. 예. 내가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들은 좀 수용해 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드디어 왔어요. 기가 막히죠? 예 샀습니다. 예 알리에서 왔어요. 예 기가 막히네 진짜. 예 죽이죠.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예 샤오미 5세대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거기다가 리모컨 무선에다가 아 배터리도 오래가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진작 살걸. 올해 여름 핫템은 바로 이 네 바로 이 예, 샤오미입니다. 맞아요. 예 진짜 좋아요. 이게 위아래도 되고 대가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보이죠? 대가리 내려가는 거 예, 대가리 내려가는 것도 되고 대가리 올라가는 것도 되고 다 돼요. 서큘레이터는 한 자리에만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저거 얼마 주고 사? 얼마든지 들고 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샀어요. 예, 알리익스프레스에 샀습니다. 대신 정식 AS는 안 되겠죠. 예, 이게 뭐 숙제예요 여러분들. 생활에 좋은 생활에 도움되고 좋은 그런 가전제품 소개해 주는 건데 예. 나도 그거 오늘 주문했는데 신일 서큘레이터 신일 거 말고 전에도 무선 선풍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밑에 그 동그랗게 생겨갖고 아답터 꼽는 거 그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꼽지 말고 그냥 들고 예 그냥 저 도킹 시스템으로다가 예 땅바닥에 이렇게 좀 저 도킹할 수 있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으면 거기다 그냥 딱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충전돼요. 예 그래서 내가 샤오미 다른 것보다도 샤오미를 고른 거고 어플로도 되고 예 이것도 구글이랑 연결하면은 음성 명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내가 안 해놨는데 내가 내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왜 불편해요? 충전시킬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놓는 게 낫지 밑에 가서 꽂고 있고 아유 예 귀찮지. 뭐 신일 쓰시려면 신일 쓰시고 하시면 돼요. 예 도킹하려면 어차피 보고 끼워야지.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그냥 가까운 데 슬쩍 올려놓으면 자석으로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갖고 촥 꼽히는 그런 느낌이야. 어? 맞아. 유선 선풍기 쓰시려면 유선 선풍기 쓰세요. 저는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쵸, 똥 싸러 갈 때 들고 가야 돼. 똥 싸러 갈 때 화장실에서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화장실은 개 더워. 근데 화장실 밖에다 에어컨 틀어놨어. 그러면 똥 싸고 있을 때 그냥 저 화장실 문 앞에다가 얘 세워놓고 리모컨 가지고 띡띡띡띡 하면은 그냥 확 시원한 바람 들어오는데 인정? 아이고 우리 캐티 언니아님께서 2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캐티 언니아님. 고맙습니다. 네. 살이요? 그러게 좀 한 1, 2kg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몸무게, 내가 느끼는 내 몸무게는 116kg 정도? 네. 샤오미 너무 띄워주네. 시진핑 애솔 해봐. 시진핑 애솔. 네. 시진핑 개새끼. 네. 샤오미 너무 띄워주네. 시진핑 씨빨놈. 됐죠? 네. 샤오미 띄워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거는 써야지. 중국이라고 무작정적으로 그렇게 욕할 게 아니라. 예. 네. 감사합니다. 알파 위에 불 다 켜야 돼. 이제 그렇게 해야지 지글지글하는 게 사라진다. 오늘은 뭐 할 거냐고? 오늘은 뭐 똑같죠. 예, 똑같죠. 아니 근데 이번에 그 공지들 보셨어요? 종겜 여비제이 저 모집한다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온게임넷에서 했던 그거 있잖아요. 켠김의 왕까지 켠왕이라고. 그거 예전에 이제 했었던 그런 추억을 되살려가지고 종겜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볼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한 게임을 풀프라이스 트리플 A급 네 그런 그 풀패키지 게임을 하나 사갖고 같이 이렇게 뭐 절반씩 깨면서 챕터를 같이 깨면서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뭔가 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예 그걸 이제 종겜 여비제이 분을 좀 섭외를 해갖고 해보려고 제가 이번에 공지를 썼는데 희한하게 좀 흉가 또 안 가냐는 그런 쪽지가 오더라고. 예, 흉가 또 안 가요? 그러더라고. 아, 흉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 아쉽네요. 흉가 갈 때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흉가 간 게 재밌었나 봐. 그걸 누군가 봤나 봐. 예, 그래서 좀 흉가는 좀 다음으로 좀 미루고, 예, 다음으로 좀 미루고 그렇게 할 게 좋지 않을까. 알파 강남 딱길 바로 강태. 그렇게 하려고요. 아이고 내 얼굴에 황가래를 뱉어도 나는 고형뿐이야. 아유 생닭코트 너는 청라 살잖아. 저기 생닭코트야 저기 한번 갈래? 어? 저기 저 롯데캐슬 저 쌈배 피는데 흡연장으로 좀 나와라. 어? 얼굴 한번 보자 자식. 뜸하다가 최근에 뜸했는데 어우 고맙다 생닭코트야. 아이고 흉가를 한번 또 가자고?
비비마? 아, 우리 비비미가 또 2000개를 야무지게. 아유, 너무 고맙네, 우리 비비미가. 아이고, 비비마, 너가 흉가를 원하면은 한 번 더 갈게,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한 번 더 준비를 하겠지만, 섭외는. 화면만 가리는 거 치워버려. 아니야, 싫어. 너는 이거 필요해. 내가 2000개짜리 이거 필요해. 비비마, 섭외를 좀 네가 해주면 안 돼? 너 다른 방송 안 보냐? 어? 비비마, 말해봐. 네가 다른 여자 BJ 좀 섭외 좀 해줘라. 화면 조금만 내려주시죠. 응? 화면 좀 올라갔어요. 아, 이거? 오케이. 네가 좀 섭외 좀 해줘라. 내가 너무 샤이해갖고 같이 합방하자는 얘기를 못하겠어, BJ들한테. 나 좀 찐따라. 그래서 굳이, 잠깐만, 얘들아. 이거 좀 할게. 됐다, 이제. 그니까 나 좀 말을 못하겠어. 같이 가실래요? 이런 말을 좀 못하겠어. 쪽지 보내는 것도 좀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래서 공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누가 됐건 오기만 해라. 방송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냐. 뜬양이나 그 이준가? 글마 둘은 나랑 그때 방송하고 나서 어떤 그, 저거, 저 뭘 입었을 거야. 뭘 입었다 그러지? 어떤 저 많이 배웠을 거야. 은혜. 성은을 입었다는 좀 너무 외상. 너무 그거 너무 흉가 가면 맥도날드 먹을 수 있다고 전하면 되는 거임? 그 맥도날드 말고 어딜 가겠어? 비비마. 12시 넘어서 가야 되는데 12시 넘어서 연 곳이 없잖아. 그게 갈비집이건 뭐 삼겹살집이건 상관이 없어. 나는 어디 가갖고 저길 하건. 근데 24시가 진짜 이 동네에 저 맥도날드밖에 없어갖고 BJ들 데리고 맥도날드 갔던 거야. 코트야, 랄프랑 같이 놀러와. 밥 사주고 여행 시켜줄게. 여자예요? 농담치는 소년? 여자야? 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 랄프랑 둘이 가는 거 말고. 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좀 도움받으면 좋긴 하지. 예. 얘기해줘봐요. 어딜 놀러 오라는 거야? 뭘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냥 돈으로 사준다고? 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품을 싸. 그게 맞아. 어디 갈 테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줄게. 이거는 내가 그래도 뭐 파트너 BJ고 그런데 뭐 팬한테 뭐 현물 현찰 받고 이거는 좀 아프리카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수단은 풍선이 낫지. 아무래도. 예. 난 풍보다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뭐 예약을 할 거다. 그럼 여기 좀 예약해 달라. 그러면 예약해 줄. 아, 근데 그것도 좀 그렇다. 뭔가 뭐 좀 호구 잡는 것 같고 뭐 좀 보기 좋지가 않은데? 내가 가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낫지. 예. 맞아, 뭔가 좀 스폰 같아. 좀 그래. 아, 나는 팬들한테 계좌 공개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 그거는 나중에 내가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빛바래진 그런 BJ가 됐을 때. 예. 아직까진 나는 좀 빛나고 싶기 때문에 좀 많이 빛바래졌을 때 그때 이렇게 그런 거는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받겠지만 지금은 풍이 났지. 좀 생각을 바꿔봐요. 풍으로 줘도 나쁠 거 없어요. 예. 영수증 청구하라면 영수증 청구해줄게. 만약에 뭐 만 개를 주셨다 그럼 그 만 개만큼의 어떤 저 코스를 다 짜갖고 내가 결제 서류를 올릴게요. 예. 그럼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 더 오바해서 들어갈 거 있으면 내 돈으로 쓰는 거고. 그렇게 할게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부배형님이 컴 사라고 돈 줬는데 컴 안 사고 먹튀했던 거 생각난다고. 야,
야 그건 아니다. 어 그런 짓을 했었어? 어 부배 형님 못됐네. 근데 요즘은 사실 뭐 워낙 뭐 저 방송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준 거는 여러분들이 쓰라는 곳에 써야지. 내가 거기다 헛반 데다 쓰고 그러면은 요거도 먹지. 그런 짓은 내가 안 해요. 그래도 예. 너도 염색비 30만 원 받았는데 염색 안 했잖아. 하디슈가 그러는데 뭔 소리야 하디슈야?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염색비 30만 원 받았어? 언제? 응? 기억이 안 나. 인성라이터 때? 모르겠다. 어 다이어트 1000만 원 먹튀 그건 많이 와전된 건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아 바야흐로 이제 한 5-6년 됐을라나? 유튜브에서 방송하던 시절이었어. 5년 정도 됐겠다. 어 그때 이제 투네이션 이용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게이지에다가 어 한 월 말까지 한 3-4일 남았었을 때였어. 그때 이제 채워졌던 게 820만 원 정도 됐었어. 180만 원만 더 받으면 내가 그래도 월 1000이 되는데 1000만 원을 귀엽고 어떻게든지 어거지로 채우고 싶은 거야. 그때는 이제 컨텐츠 경매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할 때라서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면은 내가 절대로 아이고 우리 세상 꽃같이가 몇 개를 감사합니다. 이걸로 에르메스 운동화 하나 사라 인증 꼭 해야 한다. 에르메스가 좀 비싼 명품 아니야? 에르메스 종이 가방을 살 수 있을라나? 10,000원으로? 어. 그래서 그때 이제 820만 원인가 됐었고 귀엽고 채우고 싶은 1000만 원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내가 거기다가 이제 좀 무리하게 뭐 1000만 원 채우면 금연할까? 애들이 반응이 안 좋아. 아 그럼 뭐 할까 얘들아? 삭발할까? 반응 안 좋아. 오케이 살 뺄게. 어?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좀 저기를 했지 내가. 1000만 원 채우면 내가 살 뺄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채워진 거야. 하루 만에 100몇십만 원을 받아갖고 사실상 1000만 원 먹튀가 아니라 100몇십만 원 먹튀지. 근데 그것도 먹튀긴 먹튀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목표를 잡고 뭐 이렇게 몇 킬로 빼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게 이제 그냥 가만히 냅다 보니까 말이 많이 와전돼가 야 나도 주라. 네. 말이 와전돼가지고 저기 했던 거라서 1000만 원 먹튀는 사실상 많이 좀 와전된 게 있다. 나도 약간의 억울함은 있다. 그러나 100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만한 죄는 있다. 네. 다이어트 시도는 했으니까 넘어가 뺄 때 되면 빼겠지.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이어트 하겠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무리한 약속 이런 거를 하면은 오히려 잘 올려놓은 민심 방송 빡세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민심마저도 날려먹는다라는 걸 내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도저히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 스스로 인정을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공약 같은 거 절대 안 걸잖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칭찬받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막 뭐 들뜨게 하고 싶어갖고 자꾸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개라는 건 아닌데 강아지한테 아이고 우리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황제라마사? 아 황제라마사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저 여러분들 개라는 건 아닌데 강아지 가만히 있었고 침울해져 있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야 뽀삐야 산책 갈까? 이러잖아. 그것처럼 뭔가 여러분들 막 들뜨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내질렀던 것 같아.
그동안 뭐 다이어트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개라는 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괜히 들뜨게 하려고 나 스스로가 근데 그 마지막 약속은 이제 이번에 내 삭발이야. 이제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적인 감각, 이거를 랄프가 많이 잡아줬어 나한테. 이걸 랄프가 나한테 많이 잡아줬어. 못 지킬 약속은 아초에 하지를 마세요 형님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철 들어야지. 언제까지 시청자들이랑 계속 그런 상태로 가겠어. 예. 아무튼 이번 달 1,000만 원 받고 150kg까지 지우는 건 어때요? 그러면은 제가 죽어요. 예, 150kg 찌르려면은 저 죽을지도 몰라요. 예.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살해 협박. 예, 그건 진짜 살해 협박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내가 1억 줘도 안 합니다. 150kg 되면은 무릎 망가지고 바이크도 못 타고 건강에 분명히 적신호가 올 거예요. 아마 통풍이나 아니면은 저 뭐지? 당뇨나 둘 중에 하나는 터질 걸요. 네. 이미 130임이라고 하는데 슈퍼린 커피도 너 나갈래? 응? 구독도 해놨는데 130이라니 내 몸무게 항상 인증해주는데 120이 안 넘어가. 배때지가 튀어나와서 고른 거지. 안 그래 여러분들. 예. 지금 116 2kg 빠졌어. 116. 예. 월요일날 몸무게 재니까 116이더라고요 네. 116이면은 내가 만족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130, 140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게감에 대해서 너무 예, 모르고 하는 얘기야. 억간하지 마. 있는 거에만 까. 아유 존나 달다. 나는 이 초코우유를 먹으면 항상 뭔가 감질나. 허쉬를 먹건 서울우유를 먹건 뭐 제티를 먹건 네스킥을 먹건 항상 감질나. 그래서 막 280ml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너무 감질났는데 이번에 유튜브 촬영 때문에 마트를 좀 갔다 왔어요. 마트를 갔는데 이 500ml짜리가 있는 거야. 우유가, 초코우유가 이거다. 이거다. 500ml야? 500ml. 아, 시원하다. 근데 나는 이것도 달다, 랄프야. 저기 갖고 와. 우유 그리고 컵. 우유 컵에다가 그러니까 저 유리컵 그리고 저 우유. 이렇게 뭔가 나는 이제 완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좀 퓨전해 갖고 먹는 게 좋더라. 콘텐츠 언제 하나요? 아, 19세 미만님. 우리 콧박이들이랑 좀 소통 좀 하다 합시다. 월초인데 왜 서두르세요? 예. 네. 그러지 마요. 우유가 유통기한 그 지났다고? 그거 1년짜리 아니야? 그렇게 안 그래. 이거 한 3개월? 아 진짜? 얼마나 지났어? 7월 21일까지니까 약 한 13일? 2주 정도 지났네요. 근데 방금 오히려 좋아. 방금 뜨는 거야. 방금 뜨는 거야. 오히려 좋아. 이게 멸균우유인데? 아니 멸균우유면 못 참지. 오히려 좋아.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유통기한 너무 이렇게 막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 난 좀 밉더라. 돈 아깝잖아. 이거지. 멸균 우유면 보름까지도 기억칠. 괜찮아. 멸균 우유. 유통기한 뭐 하루 이틀 지났다고 막 버리고 이런 거는 편의점에서나 할 짓이지. 내일 배탈 예정. 야 이제 좀 네스킥 맛난다. 아 좋다 이거지. 아 좋다 이거지. 아 지린다 이거. 이렇게 연한 초코향 살짝 올라오는 코코아 느낌.
아주 좋네. 아. 형 유당불 내증 없어? 찬우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나 그런 거 없어. 유당 불내증? 그런 게 있어? 유부은 배 아픈 적 있어. 어 그래 저 동양인들이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만. 냄새로 알 수 있지. 야 근데 진짜 에어컨만 집에서 트는 거는 너무나도 소모적이다. 원래는 에어컨 두 개 해놓고 20도로 맞춰놓고 만빵으로 틀어야 뭔가 시원해진 느낌 들어가고 그런데 에어컨 하나만 트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 하나 있으면 이거 1.5배가 되네.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무선 선풍기 올 때까지 진짜 인내했더니 아주 좋다. 아 너무 좋다. 무선 선풍기 너무 좋아. 샤오미 5세대 얼마 주고 샀니? 배송비 다 포함해서 한 16만원 정도 들었어요. 16만원? 좀 비싸게 샀다. 다른 애들 막 저기 뭐 쿠텐인가 거기에서 뭐 13만원에 샀다거든. 그 제품 개소리 같아. 근데 그거 그 제품 5세대가 아니라니까. 그래 5세대가 아닌데 자꾸 5세대라고 우겨 애 새끼들이. 어 난 쿠텐에서 13만원 주고 샀는데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3만원이나 깎이냐고. 말이 안 되지. 아 5세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업로드 같아. 업로드 하이라이트 채널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업로드를 내가 100만 유튜버한테 내가 조언을 좀 구했어 이번에. 아 우리 채널 약간 좀 하락세 같아. 성지합 창단 외적으로는 너무 조회수 안 나와서 어떡하니 고민이다 이랬더니 전에 하던 컨텐츠 그 영상 보니까 다 재밌대. 재밌는데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너무 뜨문뜨문하게 올려서 그래. 전에는 컨텐츠 소모 속도가 팬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뜨문뜨문 올라가 버리면은 되려 뭔가 감질나는 것 같아. 이거 하는 컨텐츠 하시는 컨텐츠 다 재밌는 것 같으니까 계속 올리래. 1일 1영상 혹은 2일 1영상 최소 2일 1영상으로라도 올리래. 그래서 그 말대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다시 조회수 살아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100만 유튜버 있어 아는 사람 물어봤어. 채널에 대한 어떤 그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지.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 촬영하고 왔어요. 아니 지금 조회 잘 나오는 사람 있어. 맞아 영상을 이거저거 많이 올려야 돼요. 아니야 누구한테 조언 구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쇼츠 또 올렸 쇼츠 뭐 올렸네. 나 못 봤는데 이거. 버튜버 뭐 버튜버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었나?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초기 왔구나. 살초가 고맙다. 아유 우리 살초기도 벽지에 저장. 살초가 이거 좋지? 1000개 이상은 이렇게 좀 하고 나도 이제 좀 팬 좀 챙기려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고 내가 들여다봤더니 팬들을 너무 그냥 너무 그냥 그거야. 이걸 그냥 너무 그냥 일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내 머리 위에 올려놓지도 않고 내 밑에 놓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놨어. 대우를 좀 많이 안 해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8월 달부터는 나도 좀 방송 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면서 그렇게 이번 달 목표를 좀 채워나가야겠어. 그렇게 하려고. 버튜버 역대급 방송사고
참견하셨군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벽지 쏟아오는데 형. 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네가 토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좀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제 방송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오늘 너무 고마웠다 내일도 또 알아 이러면서 뭔가 좀 정적으로 좀 대하고 그러려고 팬들이랑 좀 팬들한테 좀 다가가야겠어.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해갖고 그동안 아무리 컨텐츠하고 재밌게 해줘도 풍선을 못 받는겨.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좀 관리를 좀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세상에 순응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이 없었어. 나는 다들 알겠지만 원래 그냥 컨텐츠만 좆빠지게 썼어. 그러다가 이제 풍선을 언제 챙겼느냐? 노래하면서 챙겼어. 근데 난 지금 노래를 안 하잖아. 노래한 것도 올리면은 유튜브에 저작권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팬들한테 열과 성의를 다해 잘해야 돼. 근데 그 팬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잘해야 되는데 막 재미를 느껴갖고 막 풍선 싸가지고 열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려. 자주 못 와. 왜냐? 안 챙겨주니까. 내가 누구 팬 챙기는 거 봤어? 안 챙기잖아. 그래서 내가 좀 8월부터는 방송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지? 형 요즘 힘들어? 아니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도 목표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 나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가 12년 했지만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나도 어느 정도는 그게 생기지. 뭐 목표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방송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 되지. 이러면은 나는 앞으로 많이 실망할 수도 있어. 내가 내 스스로가. 아유, 유튜브 구독 했구나. 너 저기 유튜브 구독 달에 얼마 있지 랄프야? 2,900원이랑 1단계가 2,900원. 24,000원. 1단계가 2,900원인데 이러다 뽑기도 하겠어. 아니야 거기까지는 안 가. 내가 거기까지는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게까지 방송 내용을 막 뽑기로 채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팬들 한 명 한 명 오늘은 천 개 쏴준 사람이 누구누구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 좀 머릿속으로 좀 기억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서 해놓는 거니까 잔말 말어. 그 뭐였냐면은 2,900원인가 달에 이제 유튜브 풀영상 이걸 해주면은 이제 성지합창단 그동안 했던 내가 아닙니다, 복귀 아닙니다. 4,900원부터는 그럼 1단계 2,900원은 뭘 볼 수 있어? 2,900원에 이제 옆에 배지가 달리고 특별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크게 메리트가 없네. 내가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그랬으면 그래도 뭔가 팬이 아프리카 이제 팬이라고 붙고 거기 채팅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좀 2,900원 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건 있긴 있어야겠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4,000 얼마? 4,990원부터는 그 저 뭐야 성지합창단 복귀하고 나서 지금부터까지의 모든 풀 영상을 저작권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올릴 거야. 무슨 편 해가지고 차례대로 다 올릴 거야. 이제 그거를 보고 볼 수가 있어. 앞으로 하는 성지합창단도 계속 그렇게 업로드가 될 거야. 응 안 봐 쟤 내보내. 저런 부정을 뿜는 저런 애들은 저 내보내.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내보내. 내가 저거 보기 전에. 저렇게 하고 마지막 2만 얼마? 23,000원인가 24,000원은 그건 이제 내가 나중에 주주총회 할 거야. 주주총회 해가지고 뭐 비싼 물품들 도움되는 뭐 그런 것들 플스나 혹은 뭐 비싼 게이밍 의자나 혹은 뭔가 이렇게 좀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나 해주지 뭐. 추첨 통해갖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는 저 어디 하나 빌려가지고 뭐 뷔페 같은 거 부르고 그 안에서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주총회 할 때 가게 문 닫고 갈게요. 아이고 살초기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가 내가 허투라는 말이 아니야 설초가. 청계 너무 고마워. 근데 주주총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실제로 나를 이제 마주했을 때 내가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줄 거야. 약간 뭐 김제동 아저씨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좀 재밌게 그렇게 해보려고. 뭐 그 정도. 아, 저 하디슈 쟤 내보내라. 쟤 필요 없을 것 같아. 내보내.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할 거야. 아니, 달에 29,000원씩 주는 사람들이 10명이면 29만원이고, 100명이면 290만원이야. 1000명이면 2900만원이고. 이거 달에 29,000원 얼마씩 내는 거면은 큰 거지. 그렇지 않아? 그죠. 그래, 이 정도를 오랫동안 해준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 1년치라도 이거 오래된 순부터 해가지고 좀 주주총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시청자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을 해야지. 그 하디슈 쟤 좀 블랙 하면 안 되냐? 아까부터 계속 뭔가 그 좀 음흉한 채팅만 치던데. 블랙 돼 있다가 풀려난 놈이. 아, 풀려난 놈이고 아주 악질이구나 쟤. 풀려난 놈들도 걔를 내가 이번에 그 메모해 놓은 것처럼 악질 이렇게 주운 글씨 달아놔. 나도 할래. 갱생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래. 알았어. 이제 잔소리 그만해. 제발 풀지 마. 아, 좀 잔소리 그만해. 알았으니까. 알았어. 예. 적어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뭐야. 아, 오빠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아, 오빠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위에 이거 많이 보이네. 잠깐만 여러분들. 기우기우기우기우. 이런 비행신. 일마 이거 오리 키우네. 에이, 좋잖아요. 잠만. 됐네. 됐어. 뻑가 돌아왔구나. 뻑가 복귀했구나. 안녕하세요, 뻑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근데도 6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6개월의 법칙이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동안 제가 뭘 하며 살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달은 건 제 채널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작성해서 법한 얘기를 영상으로 떠들었는데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감도 크게 느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조회수가 언젠간 문제가 될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터질 게 터진 걸요.
유튜브라는 직업이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좋은 거라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이슈가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넘기면서 끝나는 이슈 채널이 아니라 직접 내 의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 신상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저도 사람인데 부담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전 단지 방구석에서 인터넷을 즐겨하는 저 일개 시민이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에게 이런 높은 조회수는 그렇게 옳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정제된 영상을 올릴 것이며 특히 특정인의 사상에 대해 비꼬거나 왜곡된 시선을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조회수는 떨어지겠죠. 누군가는 나락이라고 꿀좋다고 말하지만 그런 떨어진 제 조회수가 오히려 저에게 더 맞는 위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상도 예전만큼 자주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위치까지 올라왔던 게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로 크게 배웠고 다시는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후로도 무려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물건하면서 잘 보고 있는 이 마을놈의 유튜버 이미지가 예전보다 더 나락으로 갔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더 남들에게 숨기면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죄송스럽네요. 그동안 많은 이슈와 더불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없는 사이 이 오해는 꼭 풀고 싶은데 아니 오해라기보다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가 형으로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방송가에서도 그렇고 다들 프레임을 그렇게 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설릴 때도 언론이 너무 죽이려고 정신과 의사까지 동원해서 의미하는 것 같다. 너무 심하다. 프리자대로 날조까지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너무하다. 루프 유튜버 때도 항공사 유통이 뭐 어때서 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건데 신상털과 그래 너무 심하다. 장성규 때도 맨날 장성규 일배라고 시켰는지 뭐만 하면 욕먹는데 막상 보면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다. 환경 영화 때도 대학 앞을 러들 신상털과 국정에 민원 넣고 괴롭히고 있던데 왜 그러냐. 김희철 때도 그랬고 신세계 정영진 때도 그랬고 김성호 때도 그랬고 유아인 때도 그랬고 박수홍 때도 그랬죠. 아 제가 근데 박수홍 편을 들고 오하니까 김용호 연예부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박수홍 안에 관련된 루머 모두 거짓. 유튜버 김용호 검찰 송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당사자를 변호하거나 커버도 많이 쳤어요. 한강 의대생 사건 때도 대부분의 유튜버들과 언론인들이 선동하면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저 혼자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범인이 진짜 아니라고 밝혀서 현재 이슈가 발생하면 그걸 정리하고 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해주신 당사자분의 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유튜버로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 질책은 달리 받겠지만 이런 악의적 프레임은 한 번쯤은 탐별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유튜버에게 과도하게 큰 조회수가 화근이 되었기에 앞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반응하며 보다 정제된 영상으로 좀... 그래... 그래... 얼마 전에 아프리카 해킹 사건 있었어? 어떤 내용이었어? 나 휴방할 때였나 보네? 아프리카가 해킹방 저 해킹을 당했었구나. 난 몰랐어. 뻑과 저거 말고 더 한 게 많다고. 뭐 전마도 전마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몰아가기식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거겠지. 자기 사상 주입하는 것도 안 하고 비꼬는 짓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거잖아. 느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사실 뭐 저걸 가지고 이제 뭐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고 그래. 흑과 자갈이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탈덕 수용소 봤어. 야 무슨 저 뭐냐 그게 누구지? 저 윈터 여기 뭐 멍자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자랑 뭐 이렇게 과한 어떤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과한 애정감각을 버려갖고 키스 자국이 생겼다 키스 마크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겁나 몰아가더라고. 글마는 근데 진짜 철저하더만. 목소리조차도 변조해가지고 목소리만으로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윈터가 최근에 이제 걔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 하나의 프레임을 짜놓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잡아갖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 안 터지나 뭐가 딱 그 중에 딱 터져버리면 이제 그때 거봐 내 말이 맞지. 최근에 방송하면서 보여줬던 게 핸드폰을 좀 많이 하더라고. 방송에 집중 못하고 핸드폰 하는 모습들이 몇 번 나왔어.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에스파가 윈터가 핸드폰을 많이 보더라고. 그게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게 이제 남자가 생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들 망상이야. 어떤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생기면 어때? 비밀로 당연히 사귀어야지. 팬들도 있고 저기 하는데 그걸 뭐 솔직하게 아 이번 남자친구 생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아이돌을 활동을 하는데 암묵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이돌이라는 원래 그런 것이고 아이돌도 사람인데 연애 안 하겠냐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 최근에 방송 활동 중에 이렇게 좀 성의 없이 그렇게 팬들 대하더니 팬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더니 마지막에 결국은 여기 멍자국이 있으니까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연락 주고받는 남자랑 키스 마크를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더라고. 탈덕 수용소는 진짜 악질이야. 근데 어쨌건 뭐 뻑가가 한 커플 이렇게 꺾이면서 약간 레카 문화? 저격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들시들해지기도 한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카더라를 하면 안 되지. 그게 그럼 키스마크인지 멍자국인지 어떻게 알아, 지가. 목소리는 무슨 뭐 변주였고. 안녕하세요, 털독수용소입니다. 이번에는 에스파 윈터 방송 태도 논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스파 윈터가 화면에 잡혔는데 목에 어떤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저번에 에스파 윈터가 방송활동 도중 핸드폰을 보면서 팬들을 팬들로 제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핸드폰 주인공 속 남자와 아이돌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팬들을 뒤통수 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뭔 소리야, 내가 탈덕 수용소라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알 흔들리는 거 보소. 코트야, 넌 운동하기 싫지? 우리 농담치는 소녀님 뭐 해주실라고요? 그러니까 저 형님은 내가 봤을 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네. 풍선 쏘는 거는 내 정말 돈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뭔가 방송에 도움되는 그런 행동은 해주고 싶은 거야. 어디를 예약해준다든지 어디 나가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해주고 싶나 봐. 그래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운동은 좀 아닌 것 같네요. 팬들도 안 믿을 뿐더러 내가 운동하겠다 뭔가 결심한 것처럼 보여주면은 뭔가 더 민심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내가 워낙 사기를 많이 쳐갖고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네. 나도 이제 못 지킬 약속은 안 할 거야.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뒤질 때 되면 뒤지겠죠. 제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의 수명은 뭐 사는 습관도 중요하겠지만 유전이라고 봐요. 유전. 네. 저희 친할아버지가 한 90몇 살까지인가 살았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 친가 쪽은 대대로 좀 오래 살아요. 예, 저 수명이 좀 길어요. 없다 죽은 구신이 때깔도 곱잖아. 예, 그러니까는 뭐 제 수명에 대해서 재단하지 말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나만 잘 살면 돼요. 그죠? 예,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 코트 형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면 풍선을 쏘시죠.
예, 그런 걱정은 풍선을 쏘는 것이 훨씬 더 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하다가 뭐 방송하다가 아파봐요. 무슨 돈으로 내가 치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풍선으로 당연히 치료를 하겠죠. 예. 그래요. 뭐 건강 걱정은 하지 맙시다. 예. 뭐 내가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내가 뭐 저기 할 생각이 없는데. 안타깝긴 한가 봐요. 얼굴이 잘생겨갖고 돼지여도 돼지인 게 어울리는 사람인데, 돼지여도 이렇게 돼지여도 얼굴이 귀엽고 그러니까 살 뺀 모습 겁나 보고 싶나 보지. 목소리 좋지, 노래 잘하지, 말 잘하지, 키 크지, 얼굴 작지, 덩치에 비해서 팔다리 얇지. KFC 거기에 맞춰갖고 배만 딱 빠지면 얼마나 보고 싶은 모습일까. 맞아요. 살 빼면 잘생겼을 거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써 부정하려 들지 마요. 예. 살 빼면은 괜찮은 건 팩트니까. 예. 눈 이쁘게 생겨갖고. 그냥 미래에 저한테 맡길게요. 배우 상이세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미래에 저한테 맡길게요. 알겠죠? 혹시 자신감도 유전이야? 아니 나는 그냥 그 혹시 자신감도 유전이야? 어 자존감을 배우고 싶다고. 근데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병신 찐따처럼 아 나 병신 새끼야 병신 찐따 새끼니까 집에서 밖으로 안 나가야지, 다른 사람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밖에 안 돌아다녀야지, 내 병신 새끼니까 난 여자도 만나면 안 돼, 병신 새끼니까 난 찌그러져 살아야겠다, 이런 병신 새끼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런 그 뭔가 너무 찐따 같은 그런 병신 같은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은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병신들 특징이 인터넷에서 자꾸 자기랑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그래요. 예. 좀 뭔가 외적으로 좀 못난 구석이 있으면 계속 흠잡고 끌어내리려 그래요. 예. 악귀 새끼들 마냥. 전 그냥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지. 쌈배한테 빌게요. 래프야 반갈리에. 매니저는 뽑을까요? 매니저? 예. 그럴까? 그래 사이다 같은 애를 줘. 어 사이다 막 부정 뿜는 애들 있잖아. 신지도 방귀 끼듯이 막 부정 뿜어내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쳐내면 돼 사이다. 알겠지? 월초고 또 사실은 내가 이제 방송 방향도 조금 솔직히 좀 이제 팬들이랑 화합해서 이번 8월에 큰 어떤 내 방송의 어떤 슬로건은 화합이야 화합. 진짜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로 한 얘기거든. 팬들이랑 이제 티격태격 그만하고 이제 좀 같이 좀 방송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 전혀. 지랄할 테면 지랄하라지. 아주 훌륭하십니다. 결국은 나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 아,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난 나 따라온 애들은 다 나 따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좀 하려고요. 이제 저기 휴가들 다들 잘 갔다 오셨죠? 휴가 갔다 온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럴 텐데. 예. 저는 휴가를 안 갔어요. 근데 그냥 한 번씩 새벽에 그냥 나가려고요. 바이크 타고. 나가 보니까 땀 존나 흘리긴 하는데 집에 와서 찬물로 샤워 딱 하고 나면 좀 개운하더라고. 그렇게 좀 하려고요. 오늘도 8시에 나갔어요. 8시에 외출해서 12시에 집에 들어왔죠. 4시간 깔끔하게 타고. 팔꿈치 누룽지 봐라. 아, 아직도 휴가 중이신 분들이 계시네. 너무 노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일할 때 집중 안 될 텐데. 휴가는 딱 내가 봤을 때 3박 4일 정도가 깔끔한 것 같아요. 예. 한 3박 4일 정도? 4박 5일 정도? 길면은? 딱 그 정도 갔다 오는 게 제일 깔끔하지. 네가 뭔데? 나? 노래하는 코트. 넌 뭔데? 네가 뭘 알아? 네가 일해봤어? 나 일 많이 했죠. 알바도 많이 해보고 갑질도 많이 당해봤어요. 여기까지 온 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갖고 뭐 입 털면서 방송하는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횟수로 이제 12년 차잖아요. 그쵸? 오래 일해본 거 없잖아. 오래 방송 일 해봤잖아요. 이거 10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 하는 일. 누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요? 예. 방송하는 거 쉬워? 농담치는 소년 형님은 아까부터 쥐약 쳐드신 소리를 하시네. 방송하는 게 왜 쉬워요? 해보지도 않고 그딴 소리를 해요. 캠 사고 마이크 사고 방송 세팅하고 그 뭐 부금 세팅하고 뭐 이거저거 막 세팅한 다음에 방송 켜봐요. 미동도 없는 채팅창 보면서 눈이나 껌뻑거리면서 그냥 멜론이나 깔짝거릴 줄이나 알지. 뭘 할 수 있어요? 쉬운 일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안 해도 돼. 땡튜브 편집 방송하면 돼. 땡튜브가 뭐예요? 땡튜브 편집 방송? 그게 뭐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강퇴해도 될까요, 형님? 좀 저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채팅 치시는 거 보니까. 형, 근데 네. 오늘 방송 12시에 킨 거지? 나 12시에 켰어. 오늘 좀, 좀 늦게 켰어. 야, 나 그냥 얼음물을 하나만 줘라. 네, 한 시간 늦은 만큼 한 시간 더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는 제 의무예요. 예, 네, 제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포맷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예. 네. 다만 여러분들도 아 코트가 이제 좀 변했구나, 이제 좀 제크가 이제 좀 이제 좀 정말 성실하게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예 여러분들도 이제 좀 주머니를 여세요. 알겠죠? 그 시청료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풀 영상 채널 댓글도 보나요? 예, 제 댓글 봐요. 재밌는 댓글 많던데요. 예. 만두게이가 요즘 안 보인다고. 그거 썸네일 그 좌표 남겨주는 친구. 그 친구도 힘들겠지.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계속 썸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솔선수범해갖고 해준 건데. 사고나서 지금 재활하고 있잖아요. 업로드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갖고 그것도 그렇고 사고나가지고 재활했다가 다시 올리던데? 올리다가 다시 또 사라졌어. 가끔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오고 와서 그걸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안동 덕친구 코트야. 처럼 꾸준한 거 존나 많던데 키우. 예, 꾸준하게 이렇게 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방송을 못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와갖고 정주행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만화책 계속 보듯이. 왕자님 금요일 오쇼 사용료 꼭 낼게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뱀님.